오늘은 학교에서 엄마 신발 신고 달리기를 하는 날입니다. 흰 바탕에 빨간 줄무늬를 두른 엄마의 운동화. 선영이는 운동화 끈을 있는 대로 동여맸지만 너무 커서 발이 쑥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 너무 크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겠는데? 나 1등 할 건데. 이봐, 엄마. 잘 걷지? 체육시간. 아이들은 모두 가져온 엄마 신발을 신고 제잘제잘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조깅화, 가죽구두, 꽃무늬 운동화. 모양도 크기도 가지가지인 신발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크고 유난히 지저분한 신발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발의 주인은 진희. 공부도 글기도 언제나 1등만 해서 선영이를 늘 주눅이 들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아우, 더러워. 쟤네 엄마는 신부도 안 닦나? 저도 신발이니? 자, 지금부터 8명씩 달린다. 준비! 마침내 선영이가 뛸 차례. 진희도 횟가루가 범벅된 신발을 신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선영이는 달리기만이라도 진희에게 지고 싶지 않아 기를 쓰고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신발을 신고 뒤에서 철퍼덕거리며 달려오던 진희가 갑자기 선영이를 앞질렀습니다. 다급해진 선영이는 자기도 모르게 진희 쪽으로 발을 뻗어 신발 뒤꿈치를 밟았습니다. 순간 진희는 휘청하며 넘어졌고 모르는 채 달려나간 선영이는 결국 손바닥에 1등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달은 것은 진희가 깨진 무릎으로 전륙되며 결승선을 통과한 뒤였습니다. 진희 엄마 신발 무지 크다. 진희 오늘 아빠 신발 신고 왔어. 진희는 엄마 안 계시잖아. 그랬구나. 그것도 모르고. 선영이는 아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진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진희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우리 아빠 신발이 너무 커서 넘은 건데 뭐. 선영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